punto.자체가 벌써 기존의 어떤 목소리와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 대표도 막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활동가라고 소개를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? 아, 네네 저는 청소년기에 세월호참사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입시 경쟁이 세월호와 다름없는 학생들을 죽이는 추세다라는 생각으로 대학에 가지 않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. 제가 졸업하던 뒤에 경남역 노사연 살인사건을 있었고 그 시기에 바이오드럼프에 추모하러 온 시민들과 청소년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위치를 만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처음엔 대표를 하셨다가 그러면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? 자유롭게 또 대표를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저희 1년 정도가 임기인데 단체 창립 1년 만에 좀 단체를 운영하는 청소년 당사자의 활동가들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많은 다른 자리에서 위치를 같이 만들었게 하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런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